그러면 이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YG 엔터테인먼트요. YC 엔터테인먼트 말하는 겁니까? 네. 네, 그 YC 엔터는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84,800원에 20%요. 8만? 84,800원이요. 84,800원에 20%. 그럼 지금 조금 좀 손실 보고 계시네, 그죠? 근데 우리가, 제가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엔터라고 하면 SM도 있고, 그 다음은 JYP 엔터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이게 나와 있는 YG 엔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게 나와 있는 YG 엔터를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근데 선생님, 이거요. 네. 제가 산게 아니라 아들이 샀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대신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아들이 몇 살입니까? 아들이 28이요. 28이면은 아마 이쪽에 상당히 이쪽에 대한 그, 이게 소속의 연예인이 블랙핑크라고, 그분 아마 아시는 아들이 아마 알고 계시겠죠? 블랙핑크가 있고, 이게 주가가요, 이게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주가가 이게 사면 급나간 볼게 이게 보세요. 이날이요. 이렇게 급나간 이유가 있죠. 이날 장 중에 한7% 빠졌어요. 이때가 YG엔트의 지드래곤이라고 있어요. 이 지드래곤이 계약이 일단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지드래곤이 다시 재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드러난, 아직까지 지금 계약이,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된 상태, 만약에 앞으로 재개한다면 재계약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됐고요. 그 다음은 내가 YG엔터의 가장 큰 단점 한 가지가, 우리가 YG엔터 그러면 블랙핑크잖아요. 블랙핑크가 또 7월 달에 또 전속 계약이 또 만료가 돼요. 과연 7월 달에 전속 계약을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하나의 또 고비가 남아 있어요. 그걸 제가 봤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YG엔터고 동종업종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GIP엔터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GIP엔터 한번 보세요. 이게 GIP엔터 차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세요? 좋습니까? 차트 보세요. 이게 GIP엔터입니다. JYP엔터하고 지금 YG엔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게 YG엔터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앞으로 확인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면 84,800원에 샀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이건 얼마까지 하면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은 한 86,000원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86,0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한번 팔고 나서 블랙핑크가 과연 재계약을 할 것인가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만약에 블랙핑크가 재계약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드래곤이 계약 안 해서 이게 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면 한번 팔아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85,000원이나 86,000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